북상하는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과 제주에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월요일인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많게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영남 내륙과 호남, 제주에는 10에서 70mm,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집중되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청주, 광주와 대구가 33도 보이겠습니다.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